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제 질문에 정직하게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나의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또 와서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해야 되고 나의 많은 그런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몸과 재능을 교회 생활하면서 거기에 드립니다.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재능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내 인생에 정말 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의미를 가져다 줍니까?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보면 왜 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요. 마음이 편해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또 어떤 분에게는 물어보니까 저는 좀 착하게 살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신대요. 또 물어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자기가 몸이 약한데 하나님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다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제가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해서 저 좀 하나님 믿고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닙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자녀를 정말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좀 맡기고 기도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싶어서 교회를 오신대요. 또 다른 분은 뭐라고 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또 착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리고 병든 몸이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들고 어려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자녀들도 바르게 성장하고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천국으로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여러분이 그 귀한 시간을, 그 물질을, 그 어떤 나의 재능과 몸을 드리면서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죽은 다음에는 없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에는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사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이 세상에 살 때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몸도 병들어가지고 구걸하면서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지는 이 나사로는 죽으니까 천사들이 받들려가지고 그 영혼을 낙원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안식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떵떵거리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서 살던 이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는 그 영혼이 죽자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음부의 지옥의 음부라는 곳으로 여러분 그 영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어요. 보니까 저 멀리 나군이 보이는데 거기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불꽃 가운데서 고통스럽고 목이 막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면, 예, 너는 세상에 살았을 때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라 했든 안 믿고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서 여기서 지금 안식을 누리고 있다고. 너와 우리 사이에 건너가고자 하여도 큰 구름덩이에서 건너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면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 다섯 명이 세상에 있는데 그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걸 좀 이야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만약에 죽은 다음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서 건져주소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나사로를 지금 살아있는 그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서 회개하고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 세상에 있을 때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믿음을 갖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은 정말 참된 믿음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한 번쯤은, 그래서 아니 어쩌면 여러 번 그것을 확실해질 때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없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동안 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이거를 확실하게 점검해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것은 장차 마지막에 있게 될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이라는 그런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앞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해낸 그 행위록과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죽은 자들, 땅에서 죽은 자들, 질병으로 죽은 자들,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 결정이 무엇에 의해 되느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였던 가난한 사람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나는 만약에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때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다시는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내가 확실히 구원받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려. 네가 진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네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네가 한번 점검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너 만약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네가 구원 받았다고 해도 너는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구원 받아야 된다고, 구원 받은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하면, 아니 어떻게 살았을 때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아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만약에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 안 받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다시는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 받지 못했으면서도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아 이거 보면 분명히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아 자기는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이런 거짓된 확신과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여러분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깨달으면 너무나 늦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진짜로요? 무슨 근거로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요, 구원 받은 증거가 없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나는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 해도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원 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곱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 증거가 여러분에게 다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구원의 믿음,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살았어요? 저도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게 되자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누릴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어져.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어느 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샘솟아난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이거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근데 구원 받았다는 데도 있잖아요. 막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지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구원받으면 내 안에 정말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기쁜 이런 마음이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정말 이 감격스러움, 기쁨,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대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을 때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함이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의 구원은요 진짜 구원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아 머리로는 그래 구원 받았어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데 이걸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은 진짜 구원 받은 것은 아니에요. 진짜 구원 받으면요 내 모든 무거운 죄가 벗겨지고 정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부끄러움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과거에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자기 집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인생관도 바뀌어지고 가치관도 변해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 좋아했던 걸 싫어하게 되고 전에 무가치하게 했던 게 가치 있는 것이 여겨지고 여러분 완전히 변화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왔는데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야 진짜 너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전이나 후나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신 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줄어드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 역사가 주전과 주후 AD, BC로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 이전과 이후에 내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생명을 바쳐 물과 피를 쏟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조그만 어떤 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입니다. 내 행위나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초와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으니 구원 받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이게 없다면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 믿는다 해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말로만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3절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일부 우리가 예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를 아는 사람이요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를 예수님을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겠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뭐한 자라고? 버림받은 자라고.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은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100% 살지는 못하지만 구원 받은 이후부터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 한번 따라서 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겠죠. 근데 무릇 의를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지 않아 불의한 삶을 살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여기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여러분이 교회 왔어요. 전에 우리는 다 어떻게 남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제를 느낍니다. 왜? 왜 형제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형제를 느끼고 그 형제를 사랑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아, 형제를 사랑한 걸 보고 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구나, 구원받았구나 이런 걸 알지만은, 만약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누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 분쟁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면은, 아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장로님도, 어떤 분은 목사님도, 어떤 집사님 이런 분들, 권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야, 막 사람을 미워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진짜 구원 받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자, 그 뒤에 말씀 계속 보여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 이게 무슨,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살인자요.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영생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형제를 지금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미워한 사람은 아직 그 사람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십니까? 네.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네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 저 집사 꼴보기 싫어서. 아유, 저건 막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막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꼴보기 싫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올 자격이 없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건데 그 꼴보기 싫은 집사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 주님이 너는 저 지옥에 가서 꼴보기 좋은 마귀하고 살아라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형제들을, 예수 믿는 그런 그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다 안 믿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부러웠냐?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권력을 잡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이런 사람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명예 권세를 다 얻었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불쌍한 마음이 없는가 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재용이가 돈이 많아도, 최태원이가 돈이 많아도,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이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한 마음.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는 증거야. 근데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아, 저 사람 예수 안 믿지만 돈 많으니까 저 사람이 부럽고, 저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부럽고, 예수 믿는 것보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부럽고, 그러면 그 사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말로는 구원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진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믿고 진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상에 딱 보면은,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어도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어요.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영혼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친구들을, 가족들을, 예수 안 믿는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구원받게 할까, 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데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데도, 지 구원 받든지 말든지,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도 부모님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내 자식이, 내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구원 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구원받았다 하지만, 너,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마음 안에는 구원받고 딱 나면 어떻게 돼요?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져. 아, 저 사람 불쌍한데, 저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형제들이, 내 자식이, 이런 막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 예수 안 믿는 자식을 봐도 지 인생 지가 알아서 해. 아, 우리 부모님은 완고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 예수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아서 딱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전에는 동네 사람들 그 낯을 피해서 물길로 다니던 그 여인이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뭐 했어요? 전도했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그러면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알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래요. 와보라, 와보라 그러잖아요. 그 빌립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와보라, 교회 와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감옥에 눈에 앞장섰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한 일이 뭡니까? 거기 다메섹에 나가서 바로 3일 금식하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일 했잖아요.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1년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아, 진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그 피로 내가 죄사하고 구원받은 그 사실을 이제 내가 믿고 확신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딱 사람들을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을 보면 다른 거 생각이 안 되고, 저 사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닐까, 진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인격적으로 못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구원을 딱 받고 나니까, 아, 교회 다닌다 해도, 아, 다 당연히 구원받은 천국 가기, 이게 아니라
이 사람 진짜 구원 받았을까? 진짜? 뭐 이런 마음이 들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면서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예전에는 큰 좋은 집 앞에 가면, 좋은 차 타고 가면 그 사람이 부러웠고, 그 집 앞에 가면 이 집은 대단히 잘 사네, 참 부잣집이네 그랬는데, 그런 집 앞에를 지나가면 어떤 마음인데, 이 집에 이 부잣집에 이 주인은 구원 받았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직장에 가려고 사람들이 출근버스 기다릴 때, 저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까? 아니 저 돈 벌러 가는 것보다 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우리 집에서는 예수한테 미친놈이 돼버렸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고 역전에 가서 매일 역전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역전에 가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전도지가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 차 타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잖아요. 그래서 전도지도 그런 걸 사서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으로 가고 있냐 지옥으로 가고 있냐 그런 내용이죠. 예수 안 믿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 안에 영혼 구령의 열정, 전도해야 되겠다,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해, 이런 마음이 있어.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았다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영혼 볼 때 어떻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혼 전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어요? 이런 마음 없으면 여러분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그냥 나 혼자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저 영혼이 그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있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런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때요? 이 세상의 소망이었어. 이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즐기면서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저 천국에 있네.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육신의 고향을 갑니다. 그러나 그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고향은, 그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은요, 영원한 천국을,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누구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얘기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지 고향을 떠나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크게 성공하고 돈 벌고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고향인 본향인 갈대아우로 갈 수 있었어요. 그 가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 않았대. 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 하늘에 있는 본향 천국을 사모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일곱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증거가 있는지 한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인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변화가 있어요. 세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말과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본향인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곱 가지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가 확실하게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자, 여러분이 이 증거가 확실하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증거가 불충분하고 이런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요. 그러면 지금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가겠어요? 이 부자가 간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오늘 억지로 끌려서 오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러면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는 너무 사업이 바빠서 좀 사업이 정리된다. 또 어떤 분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너무 어려서 교회 가도 나는 뭐하니까 아이를 좀 키워놓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안고하니까 저희 시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요.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자 잠언 27장 1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의 자리에 가서 보았어요. 임종하는 순간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오늘 교회 나왔던 사람이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젊으니까 여러분이 젊어도 나을 때는 순서가 있어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코 꼭 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들이나 딸이 나중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손주가 나중에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고. 그래 여러분 어때? 오늘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죽은 다음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 등록하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례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해야 될 일이 크게 두 가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여기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우리가 회개하라겠죠. 근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으라고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모르기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목표와 꿈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삶이 올바른 삶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때?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등졌던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죄악을 짓고 세상을 쫓아가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 회개를 하면은요 이 진실한 회개를 하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근데 교회를 나와도 믿는다는데 회개를 안 하고 믿는 사람은요 전혀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저는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럼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몇십 년 동안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보낸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걸 수도 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 우리 꿈의 교회 온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고 가지 말고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거, 여러분이 병고치 받는 거, 그건 두 번째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하지만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와, 다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그런데 요즘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왜 오늘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전이나 후나 뭐 똑같고 삶의 변화가 없을까? 제가 얼마나 연구하고 교회 2000년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면서 발견했어요. 아, 오늘날에는 회개하라는 말은 안 하고 믿기만 하라는 복음을 전하구나. 회개하라는 말 안 해, 믿기만 하라고. 여러분, 교회 가서 들어보면 우리 교회는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회개는 없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버릴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고 떠날 것도 없고 돌이킬 것도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니까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가짜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사도 세례요한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간다.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들도 오순절 성령 받아가지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다 회개하라. 바울도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고. 다 회개하고 믿으라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전하는 복음이 회개는 빠지고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 교회 안에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회개를 가르치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회개를 강조하지 성령 운동하지 않는 교회는요, 다 거기가 쭉정이들이야. 알곡이 거의 없고 쭉정이들만 수두룩해. 왜? 회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려면 하나님을 등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 죄악을 살던 그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그럼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2000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만에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여기 보세요. 네가 만일 요셉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그리고 10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된다. 의에 이른다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으면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마음으로 안 믿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믿어. 제가 예전에 오늘 너무 중요한 거니까 조금 제가 예전에 복음을 많이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 교회 오면은 복음 상담이라는 걸 해갖고 영적 기도를 따라서 하라겠어요. 그래서 딱 영적 기도하고 나면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마음으로 진지하게 안 믿은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라고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얻은다 해도 구원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구원보다 더 큰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실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실한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구원의 증거가 불충분한 사람들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증거를 통해 보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았다. 그럼 이제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십시오.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형제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고 구원받은 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가 상급은 뭐로 받는다고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아멘. 천국에 그냥 턱걸이 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과 출세와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영광은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주를 위해서 봉사하세요. 주님의 일에 충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아. 구원은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아가지고 가면 아무 면류관도 없고 천국에 갈 집도 없고 천국에 노숙자 되고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구원 받았다면 내가 그런 천국에 보상이 없다 해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 흘리시고 고난과 수치를 받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 바쳐 살아야 될 건데 주님을 위해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상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직 그게 구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완전히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서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구원자와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